저 기억 안 나세요? 네? 이거 봐, 또 시작이야. 아. 제가 지금 15년째 제 별명이 네. 김준호 씨가 저를 데이비 오빠라고 불러요. 데이비 오빠. 예. 네. 김준호 씨가? 예. 네. 그게 이제 김희선 씨가 저한테 붙여준 별명인데 99년도에 김희선 씨 생일 파티에 그때 당시에 개콘 초창기 멤버 몇 명이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아, 네. 그래서 김준호 씨하고 저도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저희가 연습 회의가 좀 늦어져가지고 네, 네. 좀 늦게 참석을 했는데 네. 그 럭셔리한 그 파티 장소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정말 약간 정말 기분 좋게 들고 있으려고요. 왜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김희선 씨가 저희가 좀 늦게 가서 그런지 약간 기분 좋게 취하신 상태였고 네. 저희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이거 아까 리허설 할 때 없었잖아요. 김준호 씨 이거 대본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예 아니죠 김준호 씨 아니 김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 없어요 지금. 빨리 아, 야, 너무 이상한 걸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예. 준호 보고는 어머 준호 오빠 안녕하세요. 제가 옆에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더니 어머 대일이 오빠 안녕하세요. 아, 예. 아까 이게 저기 예. 반전이 앞에 나오지 않았었나요? 대일이 오빠가 이게 아. 이게 개그에 기본이 안 돼 있는 거거든. A, B, C인데 C를 미리 얘기하고 앉았어. 대일이 오빠라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개그를 두 가지식으로 치는 사람은 또 처음 봤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무슨 얘기를 하든 MC 네 분이 반응을 재미있게 웃어주지 않으면 어떤 손가락을 펴줘요?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손가락 올려요. 약속해드릴게요, 약속해드릴게요. 그것도 딱히 먹히질 않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두 분은, 예. 여기 두 분은요, 그, 꽁트를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 토크가 조금 부족하신 것 같아요. 승리! 승리라고! 오, 좋은데. 야! 야, 승리! 잘하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정말 잘해. 야, 이런 거 잘해. 근데 저희가 15세 이상 등급이죠? 저희가. 예, 맞아요, 맞아요. 네, 수위 조절 해주시는 게.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예, 그 메인 피드는 언제든지 방송통신위원회 불려갈 각오로 예, 지금 양복을 딱 차려입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사실 그 좀 미리 혹시 시청자 여러분께 하나 이런 거 좀 여쭙고 싶다. 진짜 좀 이런 게 요즘 고민이다. 나름대로 준비를 해달라고 했는데 클라라 시청자 여러분께 혹시 뭐 네. 드리고 싶은 질문 있어요. 있어요? 정말 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네. 지금 제가 클라라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이 이미지가 섹시 이미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섹시 이미지가 이 섹시 컨셉이 호감입니까? 비호감입니까? 궁금합니다. 야, 그거를. 저 사실 맞아. 클라라 씨가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거예요. 실시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아니 근데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봤을 때는 이 자체가 비호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죠? 옷을 뭐 잠바따기 같은 거 걸치고 나가지고. 굉장히 수선 입었어요. 이 옷 자체가 섹시 아니야. 이거 섹시한가요? 아 섹시한 거 오늘 굉장히 감추시고 나와요. 아니 근데 아니, 감춰도 클라라 씨가 클라라 씨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약간 어떤 걸 입어도 좀 그렇게 보이긴 해요. 자, 지금 저희 제작진과는 뭐 사전에 인터뷰를 했겠죠, 당연히. 네. 네. 요즘 가장 핫한 클라라의 섹시 컨셉. 호감인가요? 비호감인가요? 예. 근데 사실 말이죠. 오늘 아침에 저도 이제 기사를 봤는데 네. 요즘 이제 몇몇 어떤 기사, 언론에서 뭐 클라라 이제 그만 좀 노출해라. 네. 뭐 이런 것들. 네. 뭐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자료화면을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예. 일단 화면 보고 나서 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화면 준비 안 됐어요? 2013년 가장 뜨거운 대세녀 클라라. 그녀는 수영장을 가도 그냥 걸어도 심지어 화를 내도 야해. 왠지 야해. 사실 그녀는 유창한 영화에서부터 맛깔나는 연기까지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연기자인데 야해. 야해. 그냥 야해. 그러나 그녀는 때로는 큰 환호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지. 그래서 클라라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사실